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떠나는 하늘의 역사 여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동서양의 그 고대 우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그 하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역사 배울 때는요, 그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그다음 삼국시대가 그 펼쳐지기 전까지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역사의 블랙홀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군 그 역사가 신화라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한 2000년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도 더 짧게 됩니다. 근데 뭐 사실이 그렇다면 뭐 할 수 없죠. 역사를 조작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까 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후배 천문학자인 박창범 박사하고 라데일 박사 두 사람이 대단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단곡이라는 책에서 무진 50년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저녁 하늘에 나란히 있었다. 그런 기록을 이제 찾아냈어요. 네, 워낙 중요한 기록이어서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무진 50년이라는 말이 기원전 1733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BC 1733년에 오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취 모였다. 루라는 별 옆에 모였다. 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환단곡이라는 책을 뭐 얘기하기 이전에 일단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걸 천문학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만 있으면 기원전 1733년이면은 제가 말씀드린 역사의 블랙홀의 한 복판입니다. 그래서 그때 천문대를 가진 나라가 존재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천문 기록은 예나 지금이나 개인이 남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천문대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관측을 해야만 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인 줄 알았는데 그때 천문대가 있었고 그 천문대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고조선은 신화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예, 뭐 국사학자님들은 이제 문헌을 가지고 증명하시고 하지만은 저희 천문학자들은 이런 기록이 있으면 그건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아주 가장 그 값이 저렴한 소프트웨어들도 기원전 한 2, 3천년까지는 대충 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국산 소프트웨어 가지고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서편하늘을 즉 기원전 1733년 7월 12일 날 보면은 요 밑에서부터 금성, 목성, 그다음에 천왕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천왕성은 여기 있으나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금성, 목성, 그다음에 토성, 달, 수성, 화성이 여섯 개 전체가 거짓말처럼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년의 오차도 없고 뭐 이걸 계산하는데 뭐 미국 나사의 협조를 구하고 그럴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우리 학생들도 뭐 한 10분이면 바로 사용법만 알면 바로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서편하늘이 어땠겠느냐? 제가 상상들을 그려보니까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제 금성, 목성, 토성, 수성, 화성 순서로 이렇게 딱 쓰게 됩니다. 그 전날 7월 11일 날은 달이 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밑에 있고 12일 날은 여기 있고 13일 날은 여기 오게 됩니다. 달은 하루에 13도씩 동진하거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7월 12일 날 요 날만 달이 가운데 이렇게 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니까 낮이 길잖아요. 해가 져야 보일 거 아닙니까? 해가 져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만일 요별이 수성이었다면 오성치루를 아마 우리 고조선 시대 감성관들이 놓쳤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성치루를 잘못 적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제일 밑에 별이 금성이기 때문에 금성은 저 해가 지기만 하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오성치루를 놓쳤을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달만 이 3일간 같이 껴 있는 거지 달을 제외하면은 이 다섯 개 행성이 모여 있는 현상은 뭐 보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그런 의문을 갖게 될 거예요. 저거 뭐 자주 있는 거 아니냐? 그래 그런데 뭐 이렇게 대단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행성이 세 개가 모이기도 어렵고 네 개가 모이기도 어렵지만 이 다섯 개가 다 모이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당 모일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숫자적으로 뭐 확률이 10분의 1이다 쳐봐요. 그럼 두 개가 모일 확률은 100분의 1, 세 개가 모일 확률은 1000분의 1. 그럼 네 개가 모일 확률은 10000분의 1, 다섯 개가 모일 확률은 10000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뭐 정확하게 몇 년에 한 번이나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